최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9일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데이비드 아브라함 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 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예멘 호데이다에 있는 발전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